우리에게 좀 생소한 디자이너 존 앤더슨의 란다 반다. 스웨덴의 호가너스 지역에서 태어나서 호가너스 케라믹에서 13살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.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 25살쯤 아트 디렉터가 된 디자이너입니다. 그의 작품들을 조금 찾아보면 미니어처, 그러니까 작은 화병들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. 구글링을 해보면 북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병들의 디자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, 역시나 딥한 콜렉터들이 많은 일본에서는 존 앤더슨의 작품들을 콜렉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. 여기 앤더슨의 모습이 담긴 사진 아래를 보면 1956년에서 67년 사이에 만들어진 호가너스의 백스탬프를 볼 수 있는데요. 이게 란다반다의 백스탬프와 동일한 스탬프입니다. 란다반다의 매력 그 첫 번째로는 저는 컬러라고 말하고 싶은데요. 아라비아 핀란드의 아슬락 컬러 조합과 비슷한데요. 톤 다운된 오렌지 컬러가 블랙 컬러를 만나서 누가 봐도 굉장히 빈티지스러운 컬러를 가졌습니다. 이 화려할 수 있는 센 컬러들이 호가너스의 스톤웨어 컬러 베이스 위로 둘려져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화려함보다는 소박한 느낌이 더 크게 느껴지는 컬러감이기도 합니다. 란다반다를 사용하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핸들 부분이었어요. 사실 이 핸들이 전체 모델의 귀여운 부분을 더해주는 참 예쁜 부분 중에 하는 부분인데, 실제로 손이 작은 저 같은 경우는 핸들링하는 방법을 평소는 좀 다르게 사용해야 좀 더 편했습니다. 손잡이 윗부분을 잡으면 살짝 사선으로 둥글게 만들어진 핸들 곡선을 따라서 잔이 기울어져요.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더 써서 받쳐주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핸들링이 되어지더라고요. 근데 란다반다의 잘못은 아닙니다. 제 손이 작은 거니까요. 예쁘면 다 괜찮아요. 소서의 디자인도 컵과 동일하게 두터운 블랙 밴딩이 한 겹, 그리고 오렌지 밴딩, 그리고 얇은 블랙 라인 밴딩이 전체로 두르고 있습니다. 란다반다는 잔의 하단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는 모델링으로 스태킹, 그러니까 쌓아서 복관하기가 가능한 모델링인데요. 보관할 때 이렇게 쌓아두면 공간 활용도가 좋은 편이고, 이렇게 쌓아둘 때는 손잡이 핸들 부분의 하단 부분이 살짝 겹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좋습니다. 결론은 란다반다는 예쁘다.